구름산. 이른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눈앞에 딱, 정말로 딱, 커다란 산이 나타났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서서 산을 바라봤어요. 저 산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늘 보던 산이에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산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구름과 안개에 쌓여 히프한 산에서는 무언가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보통 때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 말이에요. 어쩌면 산이 쫙 갈라지면서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릴지도 몰라요. 비행접시를 타고 내려온 외계인들이 슬금슬금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무들이 콩쭉콩쭉 뛰어다니고 바위들이 우릉우릉 말을 할지도 모르죠. 오래전에 죽은 영혼들이 모두 깨어나 하차하차 헤매고 다닐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저 산에 올라가야 해. 가슴이 콩쾅콩쾅 뛰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 가야 해요.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